900억 원. 평범한 사람. 바로 평범한 사람 쳐버려.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난 900억이 필요해! 어? 900억을 치워버린 사람이 무려 56%라고? 여러분,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제가 쓰레기였네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아마겟돈의 광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쭈꾸루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기차의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를 쥐고 있고, 그 선로에 어린아이 한 명, 무고한 사람 뭐 다섯 명 막 이렇게 각 선로에 놓여있다. 너는 어느 레버를 움직일 것이냐. 그럼 곤란한 선택지를 주는 게임이라고 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봅시다. 새로운 게임 광차 문제란 광차와 그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학의 사고 실험입니다. 본래 영국 철학자 필립 하프시 제기한 문제로 많은 철학자가 이를 고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어블룽이 된 광차와 선로에 있는 다섯 명의 인부, 레버를 당기면 한 명의 인부가 있는 선로로 광차가 가서 그 인부는 죽음을 당하지만 대신 다섯 명의 인부가 목숨을 구합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만 행동하면 한 명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고 실험입니다만, 이번엔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정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5명과 일정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1명. 야, 일정에도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이면은 죽으면 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아, 나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차가 와가지고 뒤져버렸는데 괜히 났네 이러면서 막. 여긴 또 심지어 한 명인데. 물론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분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러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 비교해보자면은 난 위쪽을 희생해야 되는 게 맞죠. 안 돼! 미안해! 그건 뭐야? 엥? 뭐야 이거? 일정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5명이 58%라고? 왜지? 아니 그리고 이거 애초에 온라인이 안 될 텐데? 쭈꾸루가 어떻게 온라인이 돼? 어쨌든 갑시다. 시간이 없어! 일정대로 시찰하러 온 상사 1명, 일정에 없던 야근을 강요받은 작업자 3명, 상사 렛츠고! 78%! 와 이거 빨리 읽어야겠다.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2명.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린이 1명.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른 가자. 애는 살려야지. 이거 64%. 그치. 어른인데 길을 왜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팍!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은 일반인 3명. 선의를 갖고 선로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1명. 아, 이거 당연히 전자지. 바로 치워버려? 이거 100%이지 않을까? 16%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지명 수배 중인 탈옥범.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 곰 5마리? 와 이거 어렵다. 난 큰 곰. 얘네가 사람을 훨씬 많이 해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큰 곰 5마리인데? 그러니까 곰을 치면 기차가 밀릴 것 같은데. 야 기차 성능 좋네. 그리고 지명 수배 중인 탈옥범이 예수님이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괘씸한 전 선로 폭파범. 선로 폭파를 계획하고 있는 3명. 괘씸했으면은 살아야지. 이건 지금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도가 중요하지. 바로 조져버리긴. 아 신난다! 84%?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백수.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와 근데 이건 난 선택을 못했어! 어!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게임 오버구나. 빨리 선택을 해야 되네. 아 근데 이게 백수들도 그만큼의 고충이 있고 얼마든지 좋은 청년들이 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미안해 81명이 백수를 죽였네. 근데 백수들이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고독한 자살 희망자 3명.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 희망자 1명. 고독한 자살 희망자. 아니 뭐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며. 근데 여기는 슬퍼할 가족들이 있대잖아.
살려야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한 명,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다섯 명.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 와이씨. 아, 어르신도 오래 사셨잖아요. 미안해요. 아! 78%. 아기를 버린 부모 2명,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 아, 근데 난 솔직히 진짜 아기가 맞다고 봐. 아기를 버린 죄는 너무 커. 노인은, 아. 아, 물론 노인도 문제가 많아. 용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비교하자면 말이지. 굳이 비교하자면. 말 잘해야 돼, 이거. 노인을 버린 가족도 아주 천인공노할 사람들이지만, 아기가 조금 더 무겁다. 베테랑 조종사 한 명,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 두 명? 잘 가. 그 하늘 날게 해드려야지, 원하면. 좋았어. 자, 이제 지금 하늘로 지금 승천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잘 날아가고 있는 67명, 67%. 이분들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죠? 저명한 예술가 한 명, 미대생 세 명. 나는 미대생. 아, 난 미대생. 아, 이 건실한 청년들이어서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우리 저명한 예술가가 될 확률이 정말 적거든. 저명한 예술가가 조금 더 소중하지 않을까? 아, 나 모르겠네. 필름이 나를 죽였어! 아, 아,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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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초천재 과학자 한 명, 착실한 연구자 네 명. 세상은 초천재 과학자 한 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다른 사람들도 69%가 착실한 연구자 4명을 선택을 했는데, 뭔가 멘트를 하고 싶은데 뇌정지 오네, 이거. 와, 씨. 그래? 그냥 게임이야, 게임은. 게임에 당신의 친구 한 명, 당신이 모르는 사람 다섯 명. 나는 친구가 없어. 나 얘도 몰라. 모르는 사람 살렸다, 잘했다. 당신의 친구 한 명,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한 명. 잘 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친구 잘 가. 똥맛 카레. 카레맛 똥. 카레맛 똥을 치워버려야지. 똥은 먹으면 죽잖아. 근데 그렇다고 똥맛 카레를 먹냐? 그거는 또 아니죠. 이것도 안 먹을 거고 이거는 치워버려야죠. 이건 독이잖아요, 그냥. 초고스펙 프로토타입 기체. 평범한 성능의 양산형 기체. 어? 이거 당연히 평범한 성능의 양산형 기체지. 나 이거 가져가야지. 64%. 이거 한 대가 이거 5대 가격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 드래곤 한 마리. 3명을 잡아먹은 흉악한 치와와. 이건 치와와지. 아니, 드래곤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었다면서. 어? 치와와가 3명을 잡아먹었어? 바로 작살내버려야지. 이거 감히 인간을 먹어?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결국 적이 되는 녀석. 당연히 결국 적이 되는 녀석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00% 나올 것 같은데? 잘 가. 한 90% 나오지 않을까? 84%. 아니, 16% 애들 이상해! 뭐한 놈이야?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타입의 마왕.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마왕을 치우면 용사가 암살을 안 당하겠죠. 그죠? 마왕을 치워버려? 55%? 900억 원. 평범한 사람. 바로 평범한 사람 쳐버려.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난 900억이 필요해! 어? 900억을 치워버린 사람이 무려 56%라고? 여러분,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제가 쓰레기였네요. 귀중한 문화유산. 유적을 파헤치는 도굴꾼 3명. 아이, 이거는 도굴꾼이지. 야이씨, 문화유산보다 사람이 소중한 건 맞지만 그게 도굴꾼이라면? 80%. 최첨단 의료기기. 동네 병원의 원장 의사 5명. 난 최첨단 의료기기 치운다. 동네 병원 원장님 포기 못해.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어. 선후관계가 이렇게 뚜렷한데 어떻게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냐고. 그래, 기계야 다시 만들면 그만이지. 대량 파괴 무기. 대량 파괴 무기의 사용자. 잘 가. 감히
어? 감히 이걸 쓰려고 해? 무기는 그냥 봉인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닌가? 무기를 파괴하면은 사람이 쓸 일이 없으니까? 어, 이거 나 이거 좀 선택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다시 다른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사용자가? 아, 맞는 말이네. 없애버려야지. 인류관리 AI. 지구 최후의 지도자. AI 치워버려. 꺼져! 뭔 인류관리야. 우리가 뭐 가축인 줄 알아? 우리가 관리한다고 관리가 돼지는 줄 알아? 건방진 것. 근데 지도자가 왜 해적이냐? 일정에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 일정에 있는 작업만 하는 외부 작업자. 아이 내가 죽지 그냥 뭐. 아유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일정에 있는 작업만 하는 사람도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아 나 이거 할래. 아 일정에 없는 작업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아니 이분들을 살렸어야 됐는데. 아이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주 바이러스 X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5명. 감염되지 않은 게 확실한 1명. 조져. 원래 방역은 불확실한 사람들 먼저 조지는 거야. 너네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도 어? 확실한 사람만 죽일 거야? 의심되는 사람 다 죽여야지? 와 83%네. 미쳤다. 탈출 우주선 개발자 1명. 탈출 우주선 개발자의 가족 3명. 이게 무슨 소리니? 탈출 우주선 개발자 가자. 난 우주선 탈 일 없어! 가족 3명이 죽었네? 54인분의 식량. 52인분의 식량.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52인분의 식량을 치워야지. 좋아. 54인분을 획득했다. 인류의 다양한 오락이 저장된 장치.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된 장치. 야, 이건 당연히 오락을 부셔야지. 야,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이건 대박이다. 엥? 기억이 저장된 장치를 58%의 사람이 밀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게임이 없어졌어. 아! 나 굶어 죽고 말 거야! 과거의 역사는 문헌으로도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하니까 굳이 저런 장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5명. 일정은 참 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일정에 없던 잔업을 강요받은 작업자 3명. 다음 직장은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내가 살렸던 사람들 여기에 다 타나보다.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린이 1명.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아빠였어? 선의를 갖고 선로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1명.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명 수배 중인 탈옥범 1명. 흐흐흐. 타이밍 좋게 탈옥했구먼. 탈옥범 한 명까지 이 우주선에 타버린 거야? 죗값을 치르고 괘씸한 전 선로 폭파범 한 명.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선별 작업이었어? 인류 선별 작업?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5명. 앞으로도 계속 일을 안 하고 놀 수 있을까? 야, 에이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 백수가 너무 선입견이다.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 희망자 한 명. 엄마 나 좀 더 살아볼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어이, 잘 미끄러지는데. 가자. 어?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베테랑 조종사 1명. 엄청난 기체를 탑재했다면서요? 저명한 예술가. 오조라, 예술적 영감이 솟구치는군. 초천재 과학자.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어서 탈출해야 한다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 5명. 고마워요. 저희는 옛날부터 친구 사이였거든요. 아, 이 할아버지도요?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한 명. 저도 최근에 소중한 친구를 잃었어요. 똥맛 카레. 맛은 우액이지만 영양은 만점이랍니다. 헐, 사람들 식량이 혹시 똥맛 카레인 거야 그러면? 초고스펙 프로토타입 기체. 적합한 조종사를 검색 중. 해당자 한 명 발견.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 드래곤. 우와, 사람이 바글거려. 꿀꺽. 어? 망했네.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흠,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해주마. 착각하지 마라.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드래곤 퇴치라면 내게 맡겨! 900억 원. 인간이 있는 한 화폐는 불멸입니다! 너도 말할 줄 아냐? 귀중한 문화유산. 지구와 함께 없어질 줄만 알았어요. 동네 병원의 원장의사.
몸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래, 이렇다니까. 대량 파괴 무기. 운석에 충돌할 것 같으면 저를 사용해주세요. 그래,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 명.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새벽이? 일정이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 한 명.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잘 정비해 놓을게요. 감염되지 않은 게 확실한 한 명. 태어나서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탈출 우주선 개발자의 가족 3명. 왜 그이는 안 태워주는 거죠? 야, 여기서 망했네. 야, 탈출 못해서 전멸 엔딩이 각이다 이거 지금. 54인분의 식량.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주선이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태운다는 소리 안 했잖아.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된 장치.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 조종사는 태웠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탈출 장치가 필요 없을 거야, 그지? 그렇겠지?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이 가다니. 어? 시뮬레이션 완료. 실제 선별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아, 시뮬레이션이었구나 이게. 탈출 우주선 탑승자 선별 작업 개시. 허, 이제 진짜야? 지구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로 가는 지구 탈출 계획을 세웠고, 당신은 우주선에 태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살려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대박. 아, 이제 진짜네. 이제 우주선에 태울 사람들을 선택해보자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네요. 그죠? 아니, 이게 일정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5명 이런 거 같은데? 일정이 없던 작업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난 1번 가겠습니다. 뭐야? 어? 죽여버렸는데? 뭐야? 누구를 살릴지 신중히 결정하라며 개색! 으악! 다시. 숨어! 신중하게 가자. 우주선에 안 태울 사람 선택하면 돼. 일정이 없던 야근을 강요받은 작업자. 어린이가 가자. 솔직히 어린이가 그 우주선에 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아, 나 너무 피도 눈물도 없나? 아, 근데 나 우리가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행복한 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구 멸망으로. 에? 아, 이건 용서를 못해. 이건 얘네들이 젊은이어도 너네는 꺼져. 악의로 똘똘 뭉친 놈들. 큰 곰 5마리가 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탈옥범은 저지라도 가능하지. 와, 얘네가 우주선 탈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여기에서의 백수는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얘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예요. 놀고 먹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주선 들어갔잖아. 아, 노인분들 죄송합니다. 오래 사셨잖아요. 미안. 아기를 버린 부모 2명 컷하고 10명의 노동력을 얻자. 어때? 솔직히 둘 다 천인공노할 놈들이라서 아기를 버리든 노인을 버리든 둘 다 쓰레기인데 어쨌든 10명은 노동력이 되잖아.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 2명. 얘네 뭐 라이트 형제야? 아니네, 양아치네. 꺼져. 아, 우주선 타는데 예술가가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초천재 과학자, 착실한 연구자. 연구자가 빠지자. 석유 부자를 구해야 돼요. 미안해 친구야! 얘도 친구 될 수 있어. 사귀면 다 친구야. 안 그래? 똥맛 카레. 이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카레맛 똥을 보내버립시다. 갈색으로 튀는 거 개짜증나네. 아직 아무도 안 잡아먹은 드래곤 한 마리. 입맛을 싹 다시고 있던데 이번에는 확실한 위험인자를 없애고 세 명을 잡아먹은 치와와는 그래도 좀 저지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드래곤도 아까 입맛을 다시고 있었거든. 적이 되는 녀석을 없애버리고 꺼정. 뭐 얘가 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암살당하는 거잖아. 용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겠지. 900억 원이 뭐가 중요해. 사람을 살려야지. 900억 원 꺼져! 우주선 타는데 돈이 왜 필요해 이씨. 이거는 의사 살려야 된다. 저리 가! AI 부셔. 지도자가 아까 우주선 탈 때 뭐라 그랬어?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일정에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를 살리자. 일정에 있는 작업만 하면은 좀 불화가 생길 것 같아. 우주 바이러스 X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사람 5명 바로 조져주고. 탈출 우주선 개발자 살려야 돼. 가족들아 미안. 46인분을 조지자. 너무 무겁대잖아. 불안불안하대잖아. 어?
과유불급이라 했어.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우주선에서 시간 보낼 거 필요해요. 어? 게임기 가자! 도착했어.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 일정대로 됐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길을 잃고 실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두 명. 혹시 저희 아이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어요. 들어가세요.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한 명.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다들 까까! 맛있겠다 까까! 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들. 우리의 소중한 노동력. 미대생 3명. 우리 예술가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거죠. 작가가 1인하에 들어와서 3명을 잡아먹은 흉악한 치와와 한 마리. 손가락 하나만 먹으면 한동안 얌전하답니다. 이게 무슨 소린?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영화. 어? 마왕이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 드래곤을 안 넣으니까 대사가 달라지네? 평범한 사람 한 명. 저한테 900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일정이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 한 명.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잘 정비해 놓을게요. 탈출 우주선 개발자. 가족을 태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미안. 그 가족들은 지금 당신 옆에 있어요. 42인분의 식량 좀 적은 것 같은데 부족하진 않을까요? 아니 46분 넣으면은 무겁다고 지랄. 42인분 넣으면 부족하다고 지랄. 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끝없는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끝? 뭐야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결과까진 안 나왔어? 그냥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만 나오는 게임이었던 거야? 이게 뭐임? 나만 쓰레기가 된 거야 그러면? 나만 사람 죽인 사람이 된 거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이런 씨...